사가리만큼 더욱 비어 보인다. 처음엔 말이다. 사방에 함정이 깔려 있었다. 하지만 그니까 점점 어려워지나. 자신을 찾아올 불청객에 대비해 놓았다. 마침내 디리엘이 예전에 우리 호라드림에게 준 영혼석의 고위 악마 중 유일한 여자 악마였던 안다리엘은 오랫동안 고위 악마들에게 협조하였으나 나중에는 그들의 음모를 신뢰하지 않게 되었다. 20년 전 디아블로가 부활하자 안다리엘은 그를 도와 보이지 않는 눈 성체를 점령했지만 끝내는 용감한 영웅들의 손에 죽고 말았다. 괴물들을 가리가리 찢어버립시다. 자카롬 앞에 무릎 꿇어라. 불안은 내 피가 잘 해내고 있습니다. 이대로면 곧 영혼속을 손에 넣을 수 있겠습니다. 기다려요. 무릎 꿇어라.
기다려야 돼. 대신하겠지? 그러지 않는다. 기사단원이야. 나는 복합적인 존재지만 거짓말쟁이는 아니다. 연구와 실험을 위해 이곳에 있는 모든 걸 만들어야 했다. 검은 영혼석을 만드는 과정은 아주 복잡했다. 그걸 만들면서 이런 것도 많지. 시간을 제대로 맞췄나 보네요. 파크론 대표, 여기 누구시죠? 좋아, 모두 모였구나. 우리나라 기사단 소식을 전하러 왔다. 너희를 안내할 준비가 됐다. 이제 검은 영혼석을 찾. 괜찮게. 우린 준비됐어요. 달리안의 정체를 알아냈습니까? 그런 것 같은데 확실히. 뒤쪽의 차원문에 들어가면 나의 피로 작동했던 유물 두 개가 있다. 피가 담긴 유리병을 가져가서 유물을 작동시켜라. 천사라고 악마보다 나을 것 없다. 그들이 인간의 생존을 투표했다는 사실을 단 한 표도 우리 인간이 살아남았지. 어떤 모습이든 간에 정의의 화신이다. 무차별 학살은 정의와 거리가 멀지.
인간이 내 팔렘이 되는 황금기를 불러. 원래 피가 담긴 유리병을 어둠의 장세로 봉인하고 사막에 숨긴 뒤 영원히 감시할 것이다. 세상이 굴레의 악행을 잊지 않게. 세상이 더 안전해진 것 같아 기쁘군요. 그는 참 흥미로운 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본인에게 오해하셨군요.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줄튼 쿨레에 대해 많은 사실. 진로가 모자. 이 영석으로 인간이 진정한 힘을 깨칠 수 있다고 믿는데. 성전사들에게서 가르칠 것이 없어지자 아스카는 그들을 대상으로 내보내 자카룸교의 근원에 또아리를 들고 있는 타락을 정화할 방법을 찾고자 하였다. 그들에게는 여튼 목표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것이 큰일이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거라 말하는 성직자들도 있었다. 그러나 성전사들은 꿈쩍하지 않았다. 아쉬웠던 진노가 더 필요해. 짐이 너무 많아. 기다려야 진노가 모자라. 하는 게 좋을까? 안 그게. 아니. 기다려. 모두 정말이 다가왔다는 사실 아무리 애써도 굴레를 죽일 수가 없다. 저주받은 피가 그의 생명을 지탱한다. 모래로 된 피, 웃음으로 울고 조롱한다. 남은 건 아직 한 판. 어둠의 영역에 감춰야 한다.
우리에게 합당한 보상입니다. 이게 어둠의 차원문임이 분명합니다. 어서 처리합시다. 돌아가야 돼. 레아의 힘이 커지고 있습니다. 레아에게 잠재하던 힘이 그 힘을 다스리는 방법을 알아가는 중. 당신의 아이답군요. 어디에서 그런 힘을 얻었는지 모르겠어요. 나한테는 그렇게 쉽사리 생기지 않아서 평생 마법을 연구했는데. 트리스트룸에는 왜 갔습니까? 언젠가 졸트... 그럼 미쳤다. 날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는군. 그래서 노인자, 당신은 신입니까? 신이란 게 뭔데? 질문을 피하고 있군요. 질문을 피한다니? 왜 그런 소리를 하지? 모든 질문에 질문으로 답하시지 않습니까? 아, 그래? 고맙습니다. 잊어버린 게 뭔지 더 생각해봤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나아갈수록 생각나는 것 같아요. 설명하긴 어렵지만요. 시간이 흐르면 기억을 더 찾을 겁니다. 그렇죠. 절 이 시대로 보낸 마법은 예언자님께 속한 것이니까요. 그분이 사라지면서 제 일부도 시간의 틈새로 사라져버렸죠. 자신을... 마법...
감히 쉬지 않듯 우리도 쉬면 안 됩니다. 진로가 부족해. 비아냥거리며 나를 갖고 논다. 넘어가지 않겠다. 굴복하지 않겠다. 머리를 봉인하고 나면 다가올 정막이 간절히 기다려진다.
기다려야 해. 굴레의 몸을 가져왔습니다. 그럼 젊은 친구가 속고만 살았나 보다. 그렇게 견디할 것도 없다. 집중하라, 레아. 거의 다 됐다. 조금만 더. 조금만. 이제 곧. 좋아. 요동친다. 썩은 공기가 망가진 폐를 친다. 나는 다시 살아났다. 그렇게까지 고마워하시긴. 자, 영혼석을 넘기십시오. 좋다. 협상은 유효하다. 서둘러 나의 성소로 오라. 돌아가야 돼. 이리 와보게.